91통 큰 통독 52일차 가이드 내용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예레미야애가 1장에서 5장, 열왕기하 25장 22절부터 26절, 예레미야 39장 11절에서 44장, 에스겔 33장 21절에서 33절, 19장 22장 23절에서 31절, 25절에서 28장, 32장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모습에 대한 예레미야의 뒤턴이 예레미야애가입니다. 예루살렘 함락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참상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모습을 보고 창자가 끊어지며 간이 땅에 쏟아지는 아픔을 느낍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를 바라보며 자신의 머리는 물이 되고 그의 눈은 눈물 근원이 되어 울고 또 목 놓아 울며 눈물이 시냇처럼 흐릅니다. 그 이유는 젖먹이들이 엄마 품에서 죽고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 손으로 자기 자녀들을 삶아먹고 굶주림으로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게되었고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는 자보다 차라리 나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유다 멸망 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생으로 고생케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밝히십니다. 이런 참상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는 애가를 통해 죄를 애통해 하는 동시에 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옛적 같이 회복되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한편 예루살렘의 멸망 후에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세운 바벨론 총독 그달리아가 암살당하자 그 일로 인한 바벨론의 복수가 두려워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듣고도 끝내 예레미야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고 맙니다. 그러나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군대를 보내셔서 애굽을 치게 하십니다. 에스겔은 약 4개월 후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멸망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전할 때입니다. 무조건의 회복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죄의 길에서 돌아서면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에스겔은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애굽 멸망에 대해서도 예언합니다. 여기까지 91통 큰 통독 52일차 가이드 내용이었습니다.